2022년 대한민국의 육해공 전력은 작년에 비해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영상에 이어 1년간 새롭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멀리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이고 북에서는 끊임없는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군사적인 면모를 비롯한 종합적인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군사력 순위 2021 6위, 2022 6위. 인구수 2021 5,163만 2,473명, 2022 5,163만 8,809명. 전쟁 가용 인구수 2021 2,125만 명, 2022 2,120만 명. 국방비 2021 52조 9,174억 원, 2022 54조 6,112억 원. 해상 수송선 2021 1880척, 2022 1904척. 항구 및 공항 2021 항구 11개, 공항 111개, 2022 변동 없음. 석유 생산량 2021 하루 363배럴, 2022 하루 230배럴. 석유 저장량 2021 1억 4,600만 배럴, 2022 1억 4,690만 배럴. 석유 소비량 2021 하루 280만 배럴, 2022 하루 258만 4천 배럴. 국가 총 구매력 2021 2,512조 원, 2022 2,616조 원. 가장 먼저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GFP에서 한국은 6위라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지만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안보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역시 데이터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수 변화가 일어나며 국가 총 인구수는 소폭 향상되었지만 전쟁가용 인구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인구수가 적게나마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인구수가 성장해야 내수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국방인력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인구가 줄어 인구수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부터 안보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 외 국방비와 경제 수준은 상승했지만 동해에서 채굴하고 있던 유전이 2022년 중으로 잠시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의 평균값은 낮아졌습니다. 석유 저장량을 살펴보면 다른 강대국만큼 아주 풍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원이 매우 적고 거의 섬에 가까운 반도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인구수에서 이슈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무난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병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병력 규모 2021 60만 명, 2022 55만 5천 명. 예비군 2021 275만 명, 2022 270만 명. 시시각각 병력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정확한 2022년의 병력 규모를 책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며 군복무 대상자 또한 급격하게 줄고 있어 군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데요.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군의 현대화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군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규모는 꼭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위에선 북한이 100만이 넘는 현역병과 수백만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도 군 감축 문제에 꼭 신경을 써야 하죠. 다음은 육상 장비입니다. 전차 2021 2600대, 2022 2624대. 장갑차 2021 14100대, 2022 13990대. 자주포 2021 3040문, 2022 3040문. 견인포 2021 3854문, 2022 3854문. 다연장 로켓포 2021 574문, 2022 574문. 전력 대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차와 장갑차의 수가 조금 변했는데요. 현재 K2 전차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배치되는 중이기 때문에 전차의 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K2 흑표 전차의 3차 양산이 마무리되었는데 이후 4차 양산도 진행한다고 하니 질적으로 우수한 장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뛰어난 전차의 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한참을 굴려먹던 M48의 개량형 M48AOK와 같은 전차들이 점차 퇴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차가 약간 줄어든 것은 M113이나 BMP3와 같은 노후 장비들이 소수 퇴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항공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항공기수 2021 1581기, 2022 1595기 전투기 2021 402기, 2022 402기 공격기 2021 74기, 2022 90기 수송기 2021 41기, 2022 41기 훈련기 2021 296기, 2022 289기 특수목적 항공기 2021 30기, 2022 30기 공중급유기 2021 4기, 2022 4기 헬리콥터 2021 734기, 2022 739기 공격헬기 2021 112기, 2022 112기 공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입 사업에서 한창 말이 많았던 F-35A는 모두 전략화가 완료되었고 최근 추가 도입이 진행된 경황은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KF-21 보라매가 신규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만 아직은 시제기 수준이고 전략화가 진행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전 KF-21 영상에서도 말했던 부분이지만 해당 기체는 F-35나 F-15처럼 우리나라 주력 기체 라인업에 포함될 기체는 아닙니다. F-5나 F-4와 같이 노후화된 기체들을 대체할 용도로 개발되고 있죠. 그렇기에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전력화에 이르더라도 F-15K나 KF-16과 같은 주력기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강력한 기체들을 필두로 노후화된 기체들의 자리를 KF-21이 채운다면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은 확연하게 우수해질 것입니다. 차후 F-15, 16라인의 기체들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기체가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격기의 수량이 약간 늘어난 부분은 새로 양산될 TA-50 경 공격기 겸 훈련기가 공격기로 분류된 것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헬기 부분에서는 수리온의 추가 도입으로 인한 수량 차이가 발생했고 공격 헬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항공전력의 전체적인 틀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천천히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다음으로 해상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함정수 2021 234척, 2022 234척 한국군 총 배수량 2021 24만 2천 톤, 2022 24만 2천 톤 헬기 항모 2021 1척, 2022 2척 구축함 2021 12척, 2022 12척 호위함 2021 14척, 2022 18척 초계함 2021 12척, 2022 11척 잠수함 2021 22척, 2022 22척 소해함 2021 11척, 2022 13척 육상과 항공 장비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21년은 해군의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전력들이 추가되고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2021년 최고의 이슈였던 마라도함이 추역했는데요. 이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입원함으로 항공모함과 유사한 모습을 한 함정입니다. 대규모 상륙 작전에 헬기와 병력, 장비들을 실어 상륙을 지원하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만재 배수량이 무려 19,000톤에 달하는 대형 함정이며 무장으로 근접방어 부기 시스템인 펠렁스와 KVLS가 장착되었습니다. 함재기로는 마리논이나 슈퍼링스 같은 해상 작전 헬기가 탑재됩니다. 마라도함은 독도급과 함께 우리나라의 든든한 해군 전력으로 자리 잡았죠. 해군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호위함들도 줄줄이 취역했는데요. 유도탄 장착 호위함인 동해, 서울, 경남함 등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전 포항함도 진수되어 완성되었으며 2010년에 피격되었던 천안함 역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잠수함의 총 수량은 차이가 없었지만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SLBM 능력이 탑재된 최신 잠수함이 취역했는데요. 현재 해군으로 인도된 상태이고 2022년 중에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해군에서 최근 1년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군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공군과 해군입니다. 공군에서는 KF-21 도입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며 2030년이 되기 전에 시험 비행을 마치고 전력화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공군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이끌어갈 기체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미 시제기도 등장한 만큼 부디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멋진 기체로 탄생하길 바랍니다. 또한 해군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없이 마무리된다면 강력한 항공전력이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안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돌아보니 2022년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투자를 시작하는 해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K9 자주포의 수출 쾌거 등 좋은 성과도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육상, 해상, 항공 모두 저마다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국방 관련 변화는 2022년에 발간될 국방백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